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일단 예보상에는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하늘이 되고 시커매지네요. 비가 오려나? 오늘은 부활을 기대하는 아주 좋은 한엽이 나오는 밭자리에 왔고요. 우와, 이거 하나 본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하나 봤네요. 흐흐, 뭔 일이야? 영상 켜자마자 세력이 붙으면은 배추색 색감에 약간 유백색을 띠는 서로 나와가지고 진청으로 가는. 누가 봐도 두화가 필 것 같은 그것도 색도가 그런 개체입니다. 오늘 아주 조짐이 좋은데요. 아무튼 오늘은 좀 탐난하다 보면은 좋은 개체를 이상 볼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오늘 하루 쉬려고 그랬었는데 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논산의 란쟁이 TV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산에 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하루 쉬려 했는데 우리 란쟁이 TV님 덕분에 오늘 또 좋은 개체 보네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난쟁이 TV님 더 찾아보고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이상의 편의점은 없는 것 같네요. 오늘 진짜 대물급 종자를 보네요. 대박입니다. 선반복눈으로 보이네요. 와, 기가 막힙니다. 한엽의 선반복눈. 아까 3반도 상당히 좋은 개체였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걔는 잔풀이네요. 잔풀 키는 한 4cm에서 5cm 되는 것 같고 이 폭은 한 0.8 정도 되는 오리지널 한엽 3반이네요. 3반봉 와, 정말 좋습니다. 3반복눈 기가 막히네요. 설백색에. 아하, 첫 번째 밭자리에서 아주 기분 좋은 산행을 했네요. 저한테도 일생일란급이죠. 한엽의 3반복눈. 사이즈도 좋고 잎도 좋고 두화를 기대할 수 있는.
일단 이 밭 개체들은 시나 추라시 작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종자들이라 둥근 곳에 소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밭자리입니다. 일단 산지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산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우, 두 번째 산지 올라갔는데, 아우씨. 경사도가 한 45도 이상은 되는 것 같네. 아이씨, 괜히 왔나? 다른 데 갈 걸. 아, 아직도 한 7, 80m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, 힘들어. 이렇게 하면 경사도가 거의 없는 것 같고. 아우씨. 아, 산에 입산해가지고 밭자리 도착해서 딱 보는데 비행정이 하나 보이네요. 정말 이쁩니다. 이쪽에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. 서산반이나 서반으로 보여집니다. 동그란 꽃 기대 밭자리에요. 좋네요. 아직 어린 유묘지만은 종자는 확실한 개체들이라. 아유, 오래간만에 좋은 종자목 하나 보네요. 아하. 난초를 계속 탐난을 하고 있긴 있는데 웬 유령이 뭐야 이거. 유령이 있네. 유령 한동안 유령 안 보인다 했더니만 오늘도 유령을 얄팍 보고 있네요. 과연 서반이 맞을 것인가? 어떻게 보면 서반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. 햇빛을 못 봐서 하얀가? 서반이 맞는 건지 성장반인지, 아, 좀 헷갈리네요. 서반이 맞는 것도 같고. 세기가 다 비슷하죠? 반이. 어디 갔어? 일단, 체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아침에는 날씨가 선선하니 좋던데, 산타기가. 아이고, 그래도 좀, 낮이 가까워지니까. 습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덥네요. 오늘은 아주 대물급 개체들을 몇 개 봐가지고 기분이
기분이가 아주 좋아요. 여기에도 노란색 생강근 원촉은 노란색 서가 나와가지고 2차 성장하면서 기부의 백색의 서반이 뜨는 종자가 나오는 곳인데, 아, 올해는 하나가 출몰을 안 하네요. 생강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풀이 많아서 그런가. 생강근이 아예 없어요. 아, 뭐 여기 서반 하나 없다고 오늘 산행이 안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, 아이고 오늘 아주 간만에 대박을 쳐놓으니까 기분 좋게 하산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